단기 때는 염색 사로 보이다가 긴 실 모양으로, 그 다음에 전기 때가 되면 염색체로 응축이 됩니다. 그럼 이제 이런 DNA가 염색체로 응축되는 이유가 분열 과정에서 유전자 손상을 막는 거잖아. 만약 응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긴 실 같은 구조의 DNA가 세포 분열이 되는 과정에서 끊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변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유전자가 손상되거나 사라지는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응축되는 이유 첫 번째는 유전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, 두 번째는 이제 유전 정보가 안전하게 딸 세포로 전달이 돼야 돼. 그러려면 정확히 딱 반으로 나뉘어서 가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 긴 실 모양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응축이 돼서 반으로 가는 게 좀 정확성에 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. 확인되셨죠?